오늘은 캐릭터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려는데요. 캐릭터가 생생할수록 이야기는 살아납니다. 평범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캐릭터가 매력적이라면 그 작품은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캐릭터는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독자에겐 실존 인물처럼 살아있는 완전한 인간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실존 인물보다 더 실제 인물처럼 느껴지는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릭터를 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릭터의 행동, 캐릭터의 동기, 캐릭터의 과거, 캐릭터의 평판, 캐릭터의 고정관념, 캐릭터의 인간관계, 캐릭터의 습관과 행동 패턴, 캐릭터의 재능과 능력, 캐릭터의 취향과 기호, 캐릭터의 신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세 가지 수단에 대해 먼저 설명할 건데요. 그세 가지는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캐릭터의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만약 파티에서 어떤 남자가 술을 엎지르고 너무 큰 소리로 떠들거나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말을 반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을 좋지 않게 볼 겁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는데 얼마 뒤 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남자가 여자의 등을 쓰다듬는다든가 여자가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는다고 가정해 보아요. 당신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진정되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한 친구에게 괴로운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불과 몇 시간 안에 다른 사람 세 명이 그 비밀을 아는 듯이 군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비밀을 털어놓았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 친구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캐릭터를 묘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애니메이션 슈렉의 도입부에서 슈렉에 대해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슈렉은 동화책을 북 찢어 화장실 용변 닦는 데 쓰고 방귀를 크게 아무데나 끼고 사람들을 겁줍니다. 동키는 수다쟁이이고 변죽이 좋습니다. 관객은 슈렉을 본지 10분 만에 슈렉이 가식이 없고 동키가 말썽쟁이라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니까요. 가장 강력할 뿐 아니라 가장 손쉬운 방법, 캐릭터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 캐릭터가 무엇인가를 훔친다면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간편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방법만으로 충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동만으로 이야기와 캐릭터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는데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지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에겐 캐릭터의 동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릭터를 구성하는 두 번째 중요한 코드는 바로 동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파티에서 술을 엎지르고 시끄럽게 떠들고 무례하게 굴던 남자가 실은 이 파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주최자에게 악질적인 모욕을 받았기 때문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남자의 행동이 탐탁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젠 그 남자가 더 이상 꼭 무식하고 막대먹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의 비밀을 흘리고 다닌 친구도 당신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상의를 했을 뿐이라면, 그리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연예인인데, 그 친구가 연애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려고 당신의 비밀을 여기저기 떠벌렸다면, 그 친구의 이미지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실패했다면 어떨까요? 예컨대 A라는 남자가 총독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이 발사되지 않았다면? B라는 여자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구할 수가 없었다면? A가 비록 아무도 죽이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어쨌든 암살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가 실제로 목숨을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영웅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기는
캐릭터의 행동에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캐릭터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이 겉보기에는 아무리 저질스럽든 아무리 훌륭하든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도덕적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살인범의 범행이 알고 보면 자기 방어였다거나 정신병의 증상이었다거나 환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키스가 실은 배신, 기만, 아이러니일 수 있습니다. 영화 100일 안에 차이는 법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무례하게 구는데 그것은 여자가 잡지사 편집자이고 근사한 남자에게 100일 안에 차이는 법을 연재하기 위해 진짜 차이기 위해서 진상짓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매너의 여자가 사실은 이러한 동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현실에서 사람들의 행동의 숨은 동기를 전부 파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독자가 캐릭터의 동기를 분명히, 심지어는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등장인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행동이 그 캐릭터의 일면을 말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행동보다 의도이며 이 의도를 작품 속에서 작가가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과거인데요. 사람의 과거를 알고 나면 현재의 그 사람도 달리 보이게 됩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어떤 남자를 소개받았다고 합시다. 지금은 식탁 앞에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만으로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친구에게서 그 남자의 과거에 대해 은밀히 전해 들었다면 어떨까요? 가령 그는 적국의 전쟁 포로로 7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탈출한 사람으로서 500km를 도망친 끝에 최근에야 비로소 안전한 고국 땅을 밟았다고 한다면? 혹은 그가 기업 사냥꾼이며 당신의 친구들이 회사에서 줄줄이 해고된 게 바로 그 남자가 추진한 인수합병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몇달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젖먹이 아들이 죽었으며 가족을 잃은 고통을 이제야 슬슬 이겨내고 있다고 한다면, 혹은 그가 지역 신문에 기고하는 평론가라고 밝혔는데, 생각해보니 당신이 최근에 발표한 소설에 대해 혹평을 했던 평론가가 바로 이 남자라면? 그러한 정보를 알고 나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현재의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미지도 그렇게 쌓아 올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내력을 기억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건은 가볍게 무시되기도 하고, 어떤 경험은 평생토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서 왜곡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 우리 자신을 파악합니다. 캐릭터의 특정한 과거를 알려주면, 독자가 그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툴툴대던 슈렉이 알고 보니 과거에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든가 하는 걸 보여주면 슈렉이 툴툴대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슈렉을 응원하는 마음이 관객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처럼요. 과거는 현재 캐릭터를 설명하고 현재의 단면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바꿔주는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이상 캐릭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캐릭터의 행동, 동기, 과거를 설명하였고요. 다음 시간엔 부차적인 요소들도 더불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